현장 해보세요. 와, 우리 주아는 왜 거기 앉아서 여기 앉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주아, 이렇게 여기 앞으로 와봐. 선생님 옆으로 갔구나. 자, 우리 기도합니다. 반짝반짝.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말씀을 얻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자, 가은이,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계속 들어야 돼.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내려오면 우리 화평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 안 하면 누구를 속이는 사람? 사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와, 이거를 기다리며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하나님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자, 우리 저번 주에 선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하라고? 미련하라고. 우리 친구들,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신 게 뭘까? 가은아?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실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우리 화병이는 하나님이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선? 뭐를 제일 좋아할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예배 드리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데 싫어 싫어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싫어 싫어 한 사람. 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구나. 그런데 이번 주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뭐예요? 자, 우리 띠띠빠빵 빵빵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기름 없으면. 요새는 전기로도 충전하더라고. 자, 엄마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나가면 핸드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리고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붕붕붕붕 붕붕붕붕도 안 해요. 어느 날 안 가요. 사모님도 지금까지 25년 운전하면서 이 현장만 갔다 와서 기름을 넣어야지. 저 시간 또 늦었네. 여기만 갔다 와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지. 그 다음 가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 딱 한 번 있었어요. 조금만 요 현장만 갔다 와야지.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아저씨한테 기름 좀 사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병 사다가 넣는데, 야, 그 조금 넣는데도 좀 가더라고요. 자, 핸드폰에 충전하는 충전기 배터리가 다 나가면 핸드폰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영혼, 자, 따라합니다. 내 영혼 보여 안 보여? 내 마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니언이가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안 먹었어요. 오늘 점심도 안 먹은대요. 집에 가다 보니까 엄마 나 못 걸어가, 나 업고 가, 이렇게 있잖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충전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영혼의 충전. 자, 따라합니다. 영혼의 충전. 영혼의 충전을 시키는 이 축복이 시편 84편 5절에 영혼의 충전을 시키는 데가 교회래요. 그리고 넌 마음이 잠잘 때마다 무서움을 꿈을 꿔요. 자꾸만 신경질이 나요. 자꾸만
엄마랑 싸워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를 가야 될까? 하나님이 손 다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은 병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요? 교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 영혼 병, 영적 병원. 자, 영적 병원이 하나님이 교회예요. 왜 병원이냐면 하나님 병원 가면 하나 약을 타요, 안 타요? 아픈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생각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 세 가지 약.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따라합니다. 무슨 약? 구약, 신약, 언약. 사모님이 어느 날 특별한 일 빼고는 주물, 어느 날은 빠질까 고민하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 들려진 게. 자, 우리 화평이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내 영혼에는? 우와, 너무 잘했어요. 신약, 구약, 언약을 먹어야 영혼이 치유되어져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 사관학교. 자, 영적 사관학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주는 곳이에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 따라합니다. 지도자. 자, 지도자를 키워내는데 영적 사관학교예요, 교회는. 자, 그리고 또 있잖아. 나는 교회 오면 누구를 섬기는 훈련을 해요? 누구를 섬겨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니언이? 교회의 주인? 그렇지. 그래서 교회 오면 쓰레기도 하나님 바닥에다 안 버리고 여기 와서 몸 찬양도 하고 이따 헌금위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리언이처럼 적고 이거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 그래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섬기는 훈련. 자,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은 꼭 교회 오면 인사하는 훈련, 예배의 소중함 훈련,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놓고 축복기도 하는 훈련, 하나님 지도자 교육을 꼭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면 화평이 난 사모님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현충일날이라 줌 안 했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우리 화평이가 줌 안 들어와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아가 저번 주에는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일찍 왔어요. 잘했어요. 야, 하나님 할머니도 선생님도 사모님도 기도했는데. 야,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 번씩 대답해봐. 얘 나는 누구야? 와, 하나님 자녀. 와, 내가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했어요. 자, 나는 하나님 자녀. 자, 우리 니언이는 누구예요? 니언이는 누구야? 니언이는 누구야? 그냥 육니언이야? 미래의 지도자야? 자, 화평이는 누구예요? 화평이는? 우와, 렘넌트예요. 렘넌트.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가은이는 누구예요? 가은이? 예배? 예배 싫어하는 자야? 예배 성공자야? 우와, 예배 성공자예요. 예배 성공자. 자, 우리 주아는 하나님 어떤 사람일까? 주아는 오늘 예배에 도전했어? 도전 안 했어요? 도전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있잖아. 예배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아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있어요.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누굴까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어? 축복기도. 축복기도 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자, 복의 근원은 모든 사람을 축복기도 하는 거야. 축복. 우리 어제 언니 오빠들은 이거 주일날 주면 페이퍼 줘요, 안 줘요?
페이퍼 주는데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갖다가 계속 자기를 축복기도 하고 부모님을 축복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한 축복. 이거를 기도해 봐요. 하나님, 우리 하나 선생님이 평생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한 축복이 후대까지 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아 엄마 아빠에게 주아에게 날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재하리라. 이래가지고 다 언니 오빠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뭘 섬긴다고 그랬지 아까? 교회를 섬기는 거, 목사님과 팀이 되는 거, 렘넌트한테 언약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또 어떤 축복을 준대요? 병을 제하는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언약에 이 페이퍼에 강단 페이퍼에 준 거를 쫙 잡고 이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나한테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리언아, 내가 말한 것은 누가 들을까요? 예수님 듣고 또 누가 들을까요? 사단도 들어. 와, 진짜 또 누가 들을까요? 리언이가 듣고 또 누가 들을까요? 가은이도 듣고. 와, 너무 잘하는데? 와, 진짜 엄마가 순서를 매긴 거랑 다 틀리게 먼저 다르게 말하네. 리언이, 이 언니는 각인뿌리 제일 진대였어요. 자, 내가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도 듣고 성령님도 듣고 천사도 듣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내 옆사람도 들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말에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될까? 무슨 말 해야 될까? 예나? 복된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된 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짜증나는 말, 신경질 나는 말, 욕하는 말 하면은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할 때 여기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이 축복에 하나님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자, 축복 기도문. 자,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문. 축복 기도문 있는데 내가 언약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 리언이 누구한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임해야 될까? 리언이, 용문수 아빠, 하나님 강경화 엄마, 또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강훈구 할머니, 민수복 할머니, 우리 주한이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다 임할 수 있도록 기하는 게 이게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는 항상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날마다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축복권이에요.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렘넌트를 놓고 축복 기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정시 예배 드릴 때, 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있잖아.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 먼저 하지? 가은이? 자백기도. 우와, 자백기도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지?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고 뭐라고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자백기도 하는 거예요. 자백기도 너무 잘했어요. 사모님이 가은네 집 가서 신방 가는데 가은이가 자백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럼 자백기도 다 한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요?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시는
와, 친구들 다 잘 따라해요. 그런데 내가 초등부 형아 오빠들, 중등부 형아 오빠들 자백기도 할 수 있어? 해보긴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잘 못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날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아이들에게 영혼 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 완전 뿌리 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태영아 유치부 짱이에요. 자, 자백기도, 사도신경,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할까? 하나님이 삼중직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삼중직. 하나님, 이 문제에, 어? 이 문제에 누가 주인 되고? 어,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이 문제에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삼중직 적용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 어, 영접 기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영접 기도.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자, 자백 기도. 그래가지고 어른 자백 기도보다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 유치부 줌 예배는 자백 기도를 제가 줄였죠. 그래서 자백 기도, 사도신경,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 되시고 이 문제의 길이 열려지고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삼중직 기도. 그 다음에 영접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 예배 다 끝날 때 무슨 기도하지? 화평이? 주? 어, 주 기도문. 하나님이 요 기도를 우리 친구들 있잖아. 여름 성경학교 전까지 이걸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할 때 상도 줄 거예요. 상. 저번에 상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제자훈련 상 줘야 되겠네. 제자훈련 상. 자, 지금부터 이제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이게 해서 제자훈련 상 줄 거예요. 자, 우리 성화도 잘할 수 있어요. 다 말기 알아들으니까. 이 축복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남편을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아내를 축복기도 하고, 자녀를 축복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기도 하는 걸 실천합니다. 아멘. 우리 니언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뭘까? 자,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자, 복음은 뭘 보고 복음이라고 그럴까? 화평이? 화평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누구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누구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렇지, 사단의 이름이 박살냈어.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자.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못 박히셨을까? 얘나 어디에서 못 박히셨을까? 예수님이? 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을까? 부활 안 하셨을까? 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재림할까요? 재림 안 할까요? 재림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알고 계셔? 안 알고 계셔? 알고 계셔요.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 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를 증거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어요. 하나님 재림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재림주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살리는 분. 다른 것으로는 못 살려요. 우리 저번 주에 사모님 말했잖아. 미국에 어떤 형아가
생각과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집을 짓고 꽁꽁 묶었다고? 사단이 묶어가지고 형아들을 다 죽였어요. 총으로 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자기가 오늘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따랍니다. 나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지도자 돼요. 지도자. 지도자 돼서 다른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못 살려요. 하나님 우리 니언이 예나 가은이 화평이 서와 주와 얼굴이 이렇게 예뻐도 나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어 그랬어? 뉴스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다 있잖아. 그래서 미국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힘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지고 사단이 있잖아 생각과 마음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를 제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좋아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 니언이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은 자 따라합니다. 왕 복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은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통치했어요. 자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면 끝나요. 자 집에서 언약 잡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자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 자 제사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세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세요. 내가 언약 잡고 정식이도 하면 신기하게 조금까지 묶여있던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라고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이 축복 가지고 뭐하라고? 누리라고.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 따라합니다.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내가 기도하지면 내 것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엄마랑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 훈련이에요. 자 이 축복이 될 때 누구를 지킬까요? 이 축복이 될 때 누구를 지킬까? 가은이 누구를 지킬까? 내가 언약 잡고 정시 예배 드리면 누구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지키고 나를 지켜요. 나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는 이 축복이 이 복음 가지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를 속이는 사람이야. 난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축복이 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워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사단 권세가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친구들이 거의 다 교사 세미나도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했어요. 그죠? 자, 이 축복이 임하시기 저기 갔잖아. 봉고차 타고, 그지? 그때 개미도 자꾸 그랬잖아요. 어? 사마귀? 아, 개구리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했어요.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를 축복기도 하고 상대를 축복기도 하는 축복기도 훈련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립니다.